이거는 차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차에도 웜업의 필요성 왜? 왜? 자동차 전공자와 실무자들이 얘기 좀 해봐. 차에 웜업을 왜 해야 돼? 차에 웜업이요? 대형을 먹고 내가 얘기해봐. 사람 몸으로 따지면 준비운동 같은 거지. 준비운동을 왜 해? 안 하면 어떻게 돼? 다치지 말고 이게 근육이 돌아지. 갑자기 무리하게 빨리 이제 근육에 무리한 로드를 주면 근육 자체가 다칠 수도 있고 제대로 근육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다가 뭐 넘어지거나 그리고 추가적인 부상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이제 워밍업이 필요한 거죠. 그게 기계도 똑같다 이거야. 기계도. 근데 특히 이제 기계가 워밍업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열과 윤활 문제 때문에 그래. 열에 의한 기계적 팽창, 물리적 팽창이 큰 변수로 작용을 하는데 물리적으로 기계 부품들이 팽창을 하는 과정에서 규격이 달라지고 그로 인한 그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 압축, 그 다음에 동력 전달 성능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고 기밀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충분히 되지. 특히 그 피스톤의 링, 링에 제대로 팽창하지 못하면 기밀의 문제가 생기고 동력 전달의 문제가 생기지. 거기에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 부위마다 필요한 윤활, 오일도 열을 받아야 점도가 달라지잖아. 이제 열이 받아서 뜨거워져야 제대로 윤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게 윤활을 위한 오일도 있고 그 냉각을 위한 이제 오일도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단 엔진에 구동되는 그 아이들 상태에 작동하는 소리가 달라져. 달라져. 워밍업, 그 다음에 엔진 오일 주기적인 교환, 연료, 유지, 그러니까 이제 운전하는 습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엔진의 형태가 달라, 엔진의 그 성능이 달라지는데 나는 내가 내 차를 이제 운전하면서 정말 절실하게 느꼈던 거는 뭐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게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차 상태가 좋아지고 있어, 지금 상 엔진. 다른 거는 노화돼갖고 뭐 문제가 됐는데 엔진 상태는 이전보다 좋아지고 있는 거야. 참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지. 엔진 소리가 예전보다 좋아졌어. 소음도 없어지고 내가 딱히 뭐 한 건 없는데 꾸준히 신경 써주고 관리해준 거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코팅해주고 뭐 후회없어. 근데 그 초기보다 지금 훨씬 엔진 때문에 부드러워진 거. 그중에 제일 그 효용가치가 없는 게 알루미늄 합구잖아. 비행기 사용. 그 알루미늄 가격이 싼데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거든. 비행기 부품이나 기체 이런 거. 근데 이걸 다시 가공을 해서 녹여서 알루미늄을 추출하는 비용이 너무 들어와. 그래서 이거 재활은 안 해, 못 해. 알루미늄 합금. 그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그럼 그냥 버리는 거야? 버려. 그러니까 돈 주고 버려야 돼, 알루미늄 합금. 버려. 고철로도 안 사가. 쓰질 않으니까. 역시 사세가 그러니까 멀쩡한 새 건데 이제 재고 관리하는 사람이 실수로 체크 잘못하고 그냥 버려. 그냥 놔두면 문책이거든. 그잖아. 자기가 실수한 거잖아. 그러니까 실수한 거 검출려고 그냥 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버려지는 새 부품이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그 중에 일부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야. 내가 니네들한테 보여주는 부품이 그런 거야. 그런 걸, 야, 갖고 와. 그래서 내가 갖고 오는 거야. 와, 안 기대는 게 너무 많아. 엄청나게 많아. 특히 공공기관에서 버리는 게 너무 많아. 공공기관에서는 이제 결함만 안 나오면 되는 거고, 실수만 없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서상에만 완벽하면 돼. 돈이 얼마가 들어갔건 이런 건 필요 없어. 내가 잘못만 없으면 되는 거야. 근데 민간 기업에서는 아니잖아. 잘못해도 되니까 효율 따지는데 공공기관에서는 그렇지 않아. 효율 필요 없어. 사고만 안 나면 되고 사람만 안 죽으면 되고. 그러니까 돈에 남기기 심한 거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낭비되고 있는 이제 세금이 참 너무 많은 거고, 이것만 조금만 줄여도 어마어마하게 진짜. 아, 근데 그게 뭐 우리나라 뿐이겠니 뭐. 어쨌든 다 그래. 미국 애들 쓰는 거 보면 아우 상상을 초월한다. 그 돈 쓰는 거 보면. 아. 자, Ignition System Connection이 Secure한지를 확인할 과정이 너그네토 Safety Check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연결이 안 됐으면 뭐라 해야 되지? 근데 얘를 마그네토를 거쳐서 이그니션으로 가잖아요. 마그네토를 거치는 게 아니라 마그네토에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 전원이 마그네토에서 만들어져서 이그니션 플러그까지 전달이 되는 건데, 네네. 그 중간에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배터리가 아웃이 돼도 얘는 돌아. 발전기가 아웃이 돼도 엔진은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마그네토만 살아있으면 엔진 시동은 안 꺼져. 항공기는 엔진 시동이 생명이지. 그치?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이상이 있어갖고 전기 시스템이 올아웃 돼도 엔진은 살아서 돌아가면, 왜냐면 나머지는 매뉴얼로 조정이 되니까 내릴 수가 있거든. 근데 엔진은 끝까지 살아남아 있어야 되니까 별도의 점화 시스템이 있는 거고, 연료만 공급이 되면 이제 점화 시스템 얘에 의해서 작동을 돼. 근데 봐봐, 그럼 뭐 이게 뭐 하나의 마그네토가 좌우 마그네토가 하나가 네 개 다 연결돼 있지. 좌측에 두 개, 우측에 두 개 이렇게. 얘도 두 개, 두 개. 그래서 각 실린더마다 플러그가 두 개씩 들어가 있어. 두 개가 하나는 마그네토 하나 좌측, 우측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네 개의 실린더에 두 개의 마그네토가 다 정상적인 작동을 할 때지. 가장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 얘가 아웃이 되거나 얘가 아웃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웃이 됐을 때, 그러면 두 개씩 있는 스파크 플러그에 하나씩밖에 작동을 안 하는 거야. 그래도 약 10에서 15% 정도의 출력 감소만 일어나지 정상 작동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시작해서 엔진 스타팅하고 웜업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게 뭐냐? 얘를 하나씩 테스트를 해봐야 돼. 그러니까 즉, 하나씩 끄는 거야. 얘를 끄고 작동하는지. 이제 얘를 하나 끄고 출력이 떨어지는 거 확인을 하는 거야. 대신 뚝 떨어지면 안 되겠지. 하나 껐을 때 살짝 떨어지는 거. 다시 키고 다시 올라가고, 얘를 껐을 때 또 떨어지고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런 거. 결국 얘를 하나씩 꺼보는 상황. 그런 테스트. 그게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되는 커넥션을 확인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로 해. 이거 보면 우측, 좌측. 이게 키야? 그러니까 자동차 키처럼 얘는 하는 게 아니고, 키를 꼽아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왼쪽, 오른쪽 이렇게. 키로 셀렉터를 선택을 해서 한쪽을 끄고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그네토 세이프 체크야.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그라운드 오퍼레이션 테스트가 끝난 상황에서 지금 웜업하는 과정에서 이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항공기는 시동을 걸어놓고도 한참 걸려, 이륙하기 전까지. 테스트 절차가 굉장히 많아. 그 과정에 하나다 이렇게 됩니다. 이건 이제 조종사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건 정비사도 알아야 되는 거지. 처음 말이야. 정비사한테 이걸 가르치지는 않지. 원리 정도. 근데 이걸 알아야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오버가 끝났어. 이제 그라운드 체크를 해야 돼. 그러면 엔진의 상태를 판단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인디케이터의 수치를 보고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 정상 비정상을 확인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게 노멀 오퍼레이팅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랑 비교했을 때 지금 상황이 정상이다 비정상인지 판정을 해야 되지. 네. 그게 컴퍼러스의 개념이지. 별도의 배기구 쪽에 도어가 따로 있어. 배기구에서 나오는 뜨거운 공기가 지나가는 관을 통해서 그쪽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히트 시스템이야. 그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공기 경로가 아닌 대체 경로가 되는 거지. 그게 alternate가 되는 거지, 그게.
그래서 우선은 set carburetor heat control in the cold position이니까 이거는 홀드 포 그러니까 heat 컨트롤을 콜드 포지션으로 놨다는 뜻은 그냥 정상적인 인덕션 시스템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지. 그치? 그러니 alternate air in closed position 같은 뜻이라는 거지. alternate 포지션으로 들어오는 거를 닫는다는 뜻이니까. 이건 비행기마다 표현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의미야 이거 두 가지는. 콜드 포지션을 넘는다는 거는 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지. 콜드, 핫 선택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레버가. 콜드로 하느냐, 핫으로 하느냐. 콜드로 하면 일반적인 인덕션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에어, 카뷰레이터로 들어오는 에어인데,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핫으로 놔버리면, 아니면 핫 내지는 힛, 이렇게 표시가 됐겠지. 그쪽으로 놓으면 인덕션 시스템 안 들어오고, 얼터넷 시스템으로 들어오니까. 결국은 콜드로 놓는다는 뜻은, 얼터넷 시스템을 닫는다는 뜻이지. 인덕션 시스템으로 들어온다는 뜻이니까. 네. 같은 소리지. 얼터넷 에어는 배기 에어를 이용해서. 그치. 거기서 그걸 통과해서 들어오는 뜨거운 공기를 캐브레이터로 받는 거야. 이거는 언제 쓰나요? 캐브레이터 컨트롤은? 앞에서 했잖아. 아이싱. 캐브레이터에 아이싱이 될 위험이 생겼을 때. 아. 근데 그걸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몰라. 완전히 위해서죠. 아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유도 모르지만 그 절차가 예를 들어서 경고등이 뭐가 들어오는지를 확인한다는 그 행위 자체가 원래는 들어와야 하는데 안 들어올까봐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 이해돼? 경고등이 작동을 잘 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지 그게. ACC에 딱 놓으면 경고등이 들어와. 들어오는 게, 아, 원래 들어와야 하는 등이 몇 개고, 아, 들어오는구나를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일단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안 하지. 이게 들어와야 되는 건지 안 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 차, 내가 운전하고 있는 차의 계기판에 경고등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모르니까 일단 시동을 걸어서 경고등이 다 나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제. 그치? 근데 경고등이 망가져갖고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 안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질까봐 테스트를 하는 건데. 그것까지는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전차 ACC 하면은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려나? 근데 요즘엔 그것도 의미가 없는데, 왜냐면 계기판이 다 디지털이잖아. 옛날에 아날로그 타입 계기판은 반드시 그걸 해야 돼. 왜냐면 그 계기판에 들어가 있는 내 친구, 지금 내 차도 아날로그잖아. 계기판에 경고등 하나하나가 다 램프야. 그래서 그 램프 중에 하나가 나가면 경고등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테스트를 해서 다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시동을 걸었을 때 다 나가는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 근데 요즘 건 다 디지털이란 말이야. 그렇죠. 계기판 자체가 디지털이기 때문에 그 확인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바로 그냥 시동 걸잖아요. 브레이크 밟고 버튼 누르면 시동 걸리니까. 요즘 그냥 버튼으로 그냥 봐도 시동 걸리니까 확인하는 절차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결국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고 경고등이 들어오는지 여부도 차에 맡겨야 되고. 복불복이야? 배터리 등이랑 이런 건 진짜 좀 크리티컬한 게 먼저 그런 TPMS라면. 그런 것도 다 디지털로 만들어져 버렸으니까 시스템에 아웃돼버리면 상태를 차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계기판만 아웃돼도 확인을 못하는 거지. 아니면 계기판에 공급되는 퓨즈만 하나 만약 예를 들어 나갔다. 그럼 뭐 아까 내가 이제 오전에 얘기했던 그 수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즉 오버라이드 기능이라는 게 전혀 없는 거죠. 디지털로 가면 갈수록 뭐 이제 센서 하나 혹은 뭐 서킷 브레이커 하나가 뭐 퓨즈 하나가 탁 나갔다 그러면 올아웃이야. 고속도로에서 D로 변속기를 D로 놓고 주행을 하다가 얘를 P로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렇대요. P로 가요? 올라가요? 되지. 네. P로 옮길 수 있어요? 브레이크 밟아야죠. 아니 보통은 누르면 돼.
P에서 D로 가는 건 브레이크 밟아야 되지만 P로 다시 가는 건 안 밟아도 돼요. 그렇게 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보지? 부르닥부르닥 하면 뭐가 생겼어? P로 놔도 가. 아, 가요? 어. 주행 중에는 해봤어요. 어? 해봤어요? 해봤대잖아, 일단. 아니 일정을 따고 처음으로 이제 오토를 잡는데 일정을 이렇게 기아를 분석해야 되는데 그걸 안 배운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얘를 그냥 잡고 땡겨버려요. 주행하다가? 네. 어. 갔어요. 아, 변속하듯이? 네. 어. 갔어요. 앞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브레이크로 밟고. 근데 전기차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 거 아니에요? 사고가 나야지 또 그런 게 생길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 가기 전 단계에 있는 자동차들이 그런 문제로 사고가 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었어. 한글 죽어야 꼭 붙어지. 그래서 몇 명 아, 맞다 그거 안 맞네. 그래서 아 시간 빨리네. 뭐 주행 중에 뭐 실수로 뭘 눌렀는데 갑자기 차가 멈춰버린다든지 뭐 고속도로에서 멈춰버리면 어떡하라는 거야? 유단가 건너야지. 분명히 건너야 돼. 하이파이브 해야지. 근데 이제 편리에 의해서 자동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놓을수록 인간이 제어하기 힘든 상황이 많이 벌어진다라는 거. 그걸 알고 대응을 해야 돼요. 특히 뭐 같이 버튼을 이제 어떻게 누르느냐에 따라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아마 지금 알려지지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사고 난 것들 중에 그런 경우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